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가지고 우리 비비님하고 뭘 할까 하다가 역시 돈 안 드는 데는 자전거여행이 최고죠. 저렴하게 먹히는 자전거 도쿄 투어, 오늘은 아키하바라 편이에요. 저 길을 지금 전부 다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자전차 길이 잘 돼 있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아주 자전거 타면서 동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 쏠쏠 랄라 쏠쏠 미. 아, 가다 보니까 옆길이 굉장히 이뻐서 옆길로 샜어요. 아,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투어, 이게 바로 또 자전거 투어의 묘미 아닐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 가방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방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아키하바라 여기에 도착을 했네요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여기 요도바시 아키하바라 전 바로 옆에 전략적 요충지에 바로 이렇게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드론, 안경, 카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마이크만 해도 이 정도 되는 마이너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해놓는 매장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최근에 발매된 파나소닉의 풀프레임 카메라거든요. 이거 보고 제가 정말로 또 굉장히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요딴 식으로밖에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사고 싶어 했습니다. GH5S인데요. 7mm짜리 렌즈여가지고 요렇게만 들고 블로그 하기도 좋겠다, 그죠? 제가 집에서 쓰는 거는 EOS R이라고 하는 바디인데 이게 좀 크고 무거운 게 단점이었는데 새로 나온 얘는 같은 풀프레임이면서 물론 뭐 기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크기가 훨씬 작고 가볍네. 아, 요것도 괜찮네요. 슬라임 오버쿡드라고 그 1판을 다 깼거든요. 요거 2탄이나 사보려고요. 화이트키 쿨에 또 생략 퀴즈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짜잔, 선업은 와리비키가 하여. 여러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일단 요거를 하나만 샀습니다. 싸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유용한 메뉴죠. 네, 케밥이에요. 500엔입니다 없긴 없겠지? 케밥을 먹었지만 여기서 끝낼 저희가 아니죠. 아, 바로 다음 정거장 맥도날드 말고 스시집으로 겨겨해볼까요? 여기는 스탠딩 스시라서 앉을 자리는 없지만 개백만큼은 여기다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네요. 연어로 떡칠을 하고 와사비도 받고 항상 와사비를 추가로 받으세요. 공짜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마십시오. 여기 서봐. 사소떼? 어떠시오 사소떼? 재미냐? 퀄리티 봐이 조그만데 퀄리티가 잭슬이 나네 정말로다가. 비비상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비상. 허허 저는 저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비비상. 오해하지 마세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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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띠 이요 이노. 응. 손에 또 핫도그를 들고 계시네요 또. 핫도그 못 때려요? 어허 여러분 또 제가 아 미안해요 하시죠. 여러분 저희가 유튜버 파니님을 만났는데 또 같이 계시던 일본 유튜버분도 같이 만났어요. 이분도 같이 만났고요. 얘기하니까 너무 성격들도 좋으시고 너무 예쁘시고 너무 좋네요 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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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테이블에서 막 쳐다보네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우리 채널 이름 뭔지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아오키 카노 라고입니다. 아 여러분 많이 가서 구독해주세요. 우리 파닌 우리 파니님 채널도 많이 네, 구독해주세요. 고마워서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아키하바라 요도바시만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여기서 바로 물건을 받을 수가 있대요. 갸신기하죠. 지금 점포는 여기 문을 닫았는데 즉석에 가가지고 우리가 주문한 물티슈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거 봐 핸드폰 보여주니까 만비기 되기소였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